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덱을 좀 약간 이쁘정하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요즘에 덱을 사용하는 게 요거 로얄 자이언트가 좀 약간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 타워까지 가지는 않지만 타워 옆에 그 건물들 같은 게 세워지잖아. 그러면 얘가 좀 멀리서 타격을 해. 근데 얘는 피해를 안 봐. 그래서 좀 훨씬 이득이야. 근데 얘가 피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796인데 얘 말고 자이언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걔는 타워까지 걸어가서 타격을 하잖아. 걔는 피통이 많아서 좀 약간 몸빵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솔직히 그냥 녹는 것 같아. 좀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이고 그냥 자이언트는 좀 약간 얼린 샤베트. 요런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근데 이동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요것을 좀 약간 보완하면 좀 더 나은 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덱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크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좋은 점은 일단 두 번의 목숨이 있고 그리고 이게 광역이 나가요. 광역이 나가다 보니까 근접에서 이제 뭐 해골 병사나 뭐 고블린 애들이 막 이렇게 세 마리씩 뛰어가도 얘가 툭 때리면 그냥 뒤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 지상군에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얼음 마법 솔직히 얘는 그닥 뭐 이게 필요할 때 있고 안 필요할 때 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느려지게 하는 이동속도 공속 자체를 느려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범위가 조금 더 넓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조금 아쉬워. 뭔가 2% 부족할 때. 얘는 뭐 마법사는 뭐 월체월장하니까 너무 진짜 데미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느 누구한테도 뭐 추천할 수 있는 법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 다들 아시죠? 분노 마법은 뭘까요? 자, 분노 마법을 내가 원래는 이게 분노 마법이 이 덱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었어. 근데 분노 마법을 하면 이게 공속 그 뭐야 마약 좀 약간 컨디션 그 우리 비타 500을 먹으면 어때 기분이 컨디션 막 날아갈 것 같잖아. 약간 기분이 엔도르핀이 돌고 막 그러잖아. 달짝지근하면서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얘네들한테 약간의 효과를 줘. 그게 하여튼 그 효과를 주는데 그 효과가 여기에서는 진짜 대단해. 일단 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효과가 진짜 이런 효과구나 라는 생각을 해. 솔직히 이 효과를 예전에 내가 3000점 밑일 때도 좀 약간 효과를 보긴 봤었는데 진짜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박격포를 원래 안 쓰고 항상 내전탑을 썼어요. 내전탑이나 임페로탑을 사용을 했는데 임페로탑도 솔직히 7레벨에다가 요거 내전탑도 9레벨까지 올렸어. 근데 이게 내전탑이 너무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야. 이거를 사용하려 그러면 요게 필수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요거 반사경이 약간 필수인 것 같아. 이게 너무 쿨이 짧다 보니까 이거 쿨이 이제 없어질 때쯤 돼서 사람들이 이거 공격하러 오신 분들이 은근 많아. 그래서 반사경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요거를 방어를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초 줄었다고 그게 약간 느낌이 확 오지? 기분 탓인가? 그래서 저는 박격포로 갔는데 박격포가 이게 데미지가 또 상당하더라고. 몰랐는데 이게 타워에다가 공격을 했을 때 한 방 딱 날아가잖아. 그럼 한 대략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렌타가 있나 이게 렌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약간 데미지가 상당한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얘를 무시했었어. 이거 뭐하러 달지? 이것은 무슨 뭔데?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사정거리도 넓다 보니까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게 솔직히 나는 이거 무시하고 막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진 경우가 좀 있어서 덜어.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엘릭서 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갖고 딱 봤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내야 되는데 이게 엘릭서 값이 안 나와. 근데 이거 그냥 혼자 가면 그냥 되려. 그냥 던지는 셈 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조합으로 가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엘릭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얘가 두 대를 타워를 때렸어. 그러면 대략 한 500 정도가 빠져. 500에서 600이지. 600 정도가 빠지는데 그게 상당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좋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임페리 드래곤 요거 어떤 거 같아? 솔직히 나는 이게 진짜 이거는 잘 쓰면 진짜 약이고 못 쓰면 똥이야. 잘 써야지 약인데 못 쓰면 진짜 똥이야.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한 번 딱 내면 그냥 무조건 뚫어. 이거 무조건 뚫어. 근데 못 쓰는 애들은 그냥 무슨 뭐 하듯이 그냥 갔다가 그냥 없어져. 이거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내가 이거 쓰는 거 보면 아마 아 저게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느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모르겠어. 자 그리고 요거 발키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발키리는 진짜 지상 유닛 중에서 제일 지상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는 좀 약간 레벨을 올리니까 7레벨 이제 8레벨 이제 곧 바라보고 있는데 8레벨을 올리면 좀 더 효율적인 이게 좀 몸빵도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괜찮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을 내가 구성을 한 거 이제 다 브리핑 했으니까 이제 플레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자 음악 깔고 갑니다. 자 현재 시작이 됐고요. 아유 저 외국분인가. 자 일단 요거를 법사를 그냥 여기다 놓고요. 어이구 여기 왔네요. 자 천천히 가죠. 아 나 그게 풀이 안 들어왔는데. 일단 2번 덱은 좀 가볍게 가는도록 할게요. 생방인가요? 그럼 녹방일까요? 우리 BJ사장분이 어서오세요. 생방입니다. 자 요것도 같이 내야죠. 임페르 드래곤도 같이 한번 쓱 내주고요. 자 상황 봐서 여기다 박격포 올려주고요. 왜 일로 안와? 이쪽으로 와야지. 아 이거 잠깐만 실수했는데요. 아 실수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자 요건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은 던져주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여기 법사 한번 뜬 내주고요. 자 300 남았다고 이제 거의 질 것 같죠? 아니야 이겨. 잘 봐. 이제 나올 때 됐어. 아 정말 풀타임이 너무 그건데. 거시기하다. 아씨 망했다. 아 이게 원래 이거 자이언트 내면서 법사를 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타이밍이 좀 약간 좋거든. 근데 지금 내가 잘못 냈어. 아 실수했어. 이게 첫 판이어서 그래. 첫 판이어서 약간 버벅임이 있어. 이게 버퍼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좋아. 자 일단 가볍게 가서 이렇게 툭툭 한번 쳐주면 300 정도 남았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주고요. 자 서포터 해주고 법사 놔주고요. 자 여기서 분노 한번 넣어주고요. 자 뭐 깨져도 돼요. 요런 거 한번 깨준다고 해서 뭐 나쁜 거 없으니까 그냥 한번 깨준다고 생각하고 자 가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차피 내가 이길 거야. 요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 이게 좀 약간 거시는데. 자 어차피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예요.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약간 여유롭게 쓰시면 돼요. 잠깐만 이걸 왜 안 쏴. 아우 씨 길었는데.
자,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겨. 요런 거 뭐 이렇게 하나씩 신경 쓰게 되면 골 아파. 자, 여기서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죠. 자, 이인트를 이게 시간대가 애매하긴 한데. 아, 잠깐만. 요거 푸셔야 돼. 아이씨, 지렸다. 안 돼!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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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요거 버텨야 되는데. 아이씨, 짱나네, 이거. 자, 4, 3, 2, 1, 분노. 자, 가죠, 분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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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 내가 좀 약간, 이게 지금 첫 판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 안 했으면 솔직히 이겼어. 지금 이번에 3,300점까지 올린 건데. 아, 좀 아쉽긴 하다. 아, 거의 뭐 이긴 판이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길 뻔했어. 그지 않아? 거의 이길 뻔했는데 조금 아쉽네. BJ 사냥꾼이 왜 웃어? 거의 질 뻔한 거야? BJ 사냥꾼님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질 뻔했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이길 뻔했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클래시 로얄이나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태블릿 PC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렇게 하고 내면 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해? 녹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요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마우스로 하면 좀 약간 느낌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0.1초라는 게 갭 차이가 되게 커. 다들 아시죠? 이게 0.1초가 되게 크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내가 PC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했을 때 이길 확률이, 승률이 좀 더 높아. 한 80%? 근데 여기 PC로 했을 때 승률이 한 40%? 좀 그런 게 있어. 아레나 10 탈출하고 싶네요. 까비죠. 오케이. 오늘 우리 BJ 사냥꾼님 아레나 10 탈출할 수 있어요. 저랑 똑같은 덱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좀 아쉽게 플레이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아, 번호 적어 놓고 한다고요? 아, 번호로 적어 놓고 하는구나. 자, 일단 이번엔 발키리부터 갈게요. 발키리 형님 보내고요. 제 대포 넣었네. 좋네. 잘했네. 자, 나도 대포 하나 내주고요. 제 저것도 오네요. 깜찍하네. 자, 인피에르 나오고요. 자, 잘 됐네요. 자, 분위기 탔네요. 자, 저 분위기 탔고요. 자, 이제 슬슬 갑니다. 갑니다. 자, 이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한번 데미지 넣어주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추천을 해요. 지금 보셨죠? 데미지 장난 아니지. 이거 이러면 짬뽕이야, 짬뽕. 임페르 드래곤을 넣은 이유가, 저는 있잖아, 큼지막한 거, 요런 것들 좀 방어하려고 일부러 넣은 거야, 일부러. 자, 잘리겠죠? 잘렸죠? 야, 나이탕.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달려가는 거야, 프린스가. 자, 이럴 때는 프린스 달려가는 거야, 프린스. 프린스 달려가서 여기서 바로 이걸 넣어주는 거죠. 자, 지렸죠? 지렸죠? 거의 뭐 지렸죠? 부셔졌죠? 오케이, 나이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쟤 못 막아.
지가 뭐, 어떻게 막을 거야? 못 막죠. 아무리 생각해도 못 막죠. 자, 여기서 발키리 한번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법사 한번 띵 나오고요.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 400. 자, 여기 400 남았잖아. 이거 부실 거야? 너 이거 부셔. 나 이거 부실래.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여기 재밌는데 여기서 프린스 나오고요. 프린스 나와주고 여기서 바로 요거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서포터 하나 더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올라가죠. 자, 자 부셔졌네. 아 이거 어차피 계산한 거야. 부셔지는 거 계산했어요. 자, 부셔지는 거 계산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닥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요거 이제 오는데 여기서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자, 임페리어 여기 뒤에서 서포터 해주고, 자, 여기서 프린스 한번 내주고요. 프린스가 여기서 띡띡 한번 쳐주면 여기서 막아지는 거죠. 여기서 박격폭 바로 가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바로 끝났죠, 경기. 자, 자이언트 올라가면 끝납니다. 자, 분노를 위에다 썼어. 이게 마우스의 진짜 묘미야, 묘미. 자, 이겼잖아. 되게 쉬워. 어때? 간단하지? 아, 쩔었어.